최근 여군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군내 성군기 위반 사건이 연이어 터져 충격을 줬는데요. 우리 군이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관과 부하 사이의 성관계,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일각에서는 현실을 외면한 대책이 아니냐, 위헌 논란을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네요. 군 당국에서 이런 논의가 촉발된 배경에 대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동안 지휘관에 의한 군내 성군기 사건이 잦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이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자, 어떤 논의들이 진행된 건가요? 네, 그 상급자 등 그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 행위는 현재는 각각 그 형법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 그 해당 범죄에 대한 형량이 비교적 낮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또한 지휘 계통상 상급자가 하급자와 합의에 의해서 간음했다고 주장할 경우가 있는데, 예, 예. 아, 이를 진정성 있게 합의를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런 경우에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군형법을 개정하자 이런 의견이 이날 회의에서 제시됐던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합의에 의해서 성관계를 했다. 이 말조차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이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는 하급자가 이제 다음에 여러 가지 인사라든지 예. 어떤 그 조직 내에서의 그 계속 그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것 때문에 합의를 했다고 스스로 말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하급자 여성 군인의 경우에 합의 이행 관계였다. 이렇게 피치 못하게 예.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두 사람이 정말로 이제 어떤 애정 관계에 의해서 성관계를 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이제 그 어떤, 미군 등 그 외국에 입법하고 있는 그 사례라든지. 예. 또 입법 필요성.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군기 확립과 예, 예. 성적 자기결정권 이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 그리고 위헌성 여부 등 법적 요소를 모두 검토해야 됩니다. 네, 미군 사례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럼 외국 군대의 경우에 이렇게 상관과 부하 간의 성관계 허용될 수 없다. 강하게 처벌하겠다. 뭐 이런 규정이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외국에서는 그 미군들은 이렇게 한답니다. 예. 그 형법은 아니지만 네. 내부 규정으로 강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 규정이요? 이를테면 어떤 예, 규정인가요? 상하 간에는 예? 그 상하 간의 애정관계는 그게 정말 설사 진실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네? 부대 내에서는 임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 예. 보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일단 예. 결국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뭐 합의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건가요? 예, 그러나 그게 뭐 형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예예, 예. 규정으로 그냥 그 내부 처벌을 할 것인지 방법론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여러 가지 외부 사례라든지 판단해서 차분히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세부적으로 살펴보겠다. 근데 이걸 또 듣고 어떤 분들은 이제 상급자와 하급자가는 안 된다. 그러면 뭐 동기간에는 허용되는 거냐? 뭐 이런 말도 하던데요. 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런데 네. 이제 최근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 간통죄 관련해서는 이제 위헌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 위헌 소송을 하게 되면 또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하지만 군은 그 군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령이 떨어지면 가야 되고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강이라지 군기강을 흐트릴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네. 그렇던 군기 확립 문제 차원에서 하지만 또 우리 헌법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점의 어떤 조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죠. 자, 그리고 네. 또 지난 7일 전군 합동 회의에서 그 성군기 위반 사건뿐만 아니라 병역 내의 구타나 가혹 행위에 대한 대책도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예. 윤일병 사망 사건이 지난 6일 일주기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예. 또 어떤 대책들이 논의됐나요? 예, 지금 저희들이 그 이후부터 네. 군 내의 그 폭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가해하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병력 문화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민과 군 그리고 또 전문가들 이런 분들
지금은 그 국회까지 해서 병역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지금 도출을 했고, 예. 일부는 시행도 되고 있습니다. 예. 일부 시행되는 건 뭔가요? 가령 전화 같은 것들을 예. 갖다 이제 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신고만 해도 사실 상당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불안하지 않게 아주 쉽게 접근해서 그런 신고나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예, 좀 뭐 어둡거나 좀 좀 보이지 않는 그런 곳들 좀 밝게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밝게 한다는 것은 먼저 뭐 병역 내에 뭐 건물이라든가 이제 그런 사각지대를 없앤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병역 문화 개선 말씀하셨는데 이제 병사들 상호 간의 호칭 문제도 논의되지 않았습니까? 뭐 대책으로 제안된 것이 있나요? 보도가 예, 된 것 같은데. 아직은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 말씀드리면 그게 지금 정해진 것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호칭 문제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현재 호칭에서 좀 바뀔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호칭을 병사들이 예. 병사들끼리는 뭐 아저씨 이런 식으로 용어를 쓴다고 합니다. 아저씨요? 예예. 예. 그래서 예. 이게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인가? 예. 그래서 전우라든지 용사라든지 예, 예. 뭐 이런 용어로 점차 바꿔가려고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전우라든지 용사 뭐 이런 것으로 예. 바꿀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유일병 사망 사건을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기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유족들은 이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가해자들에게 엄정한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군당국은 어떤 입장 갖고 계세요? 예, 지금 그 부분은 그 법원에서 네. 이미 이제 수사는 1차적으로 종결됐습니다. 예.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있는 모든 것을 다 수사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할 것을 이제 저희들은 존중할 따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이었습니다.